두 번째는 이제 패션프루트인데요. 패션프루트도 지금 우리나라에 약 한 5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예전에는 과일로만 이렇게 소비가 되다가 얘가 단가가 높으니까 이렇게 좀 면적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청이나 에이드 뭐 주스 이런 쪽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면적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한 60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50여 종이 식용이 가능한다고 하고 열매로 먹는 것은 한 10여 가지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황색계와 적색계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황색계열은 보통 이제 열대성 패션프루트로 좀 고온이고 신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적색계가 이제 좀 신맛이 덜하고 생과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황색하고 적색을 교배종이 거의 다 재배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름의 유래는 이 꽃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암술이고요. 밑에 다섯 개가 수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꽃잎, 꽃받침인데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순환이 생각난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패션프루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향가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이 백향가를 팔 때 100가지 향이 나는 과일이다 이렇게 해서 파는데 실제로 이제 100가지의 향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는 게 백향이고 그다음에 프루싱 과일이니까 그래서 백향가라고 우리나라에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프루트의 장점은 다른 보통 과수들은 묘목을 심고 수확을 하는 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패션프루트는 뭐 그해 심으면 그해부터 바로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장점이 있고 또 거의 병해충이 많이 적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과수들이 이런 재배가 쉽거나 이런 장점을 사실은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패션프루트 좀 병해충이 많이 적다. 우리 사무실에서 한 10여 년 동안 패션프루트를 키우면서 문제된 것은 뭐 다른 병해충은 거의 없고요. 딱 바이러스 하나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션프루트 단연생인데 얘들은 보통 책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통 2년에서 4년마다 묘목을 갱신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만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그 훨씬 더 길게 가도 수확량에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한 8년까지 키우다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갱신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설에서 키우다 보니까 뭐 가루이라든지 뭐 총체벌레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바이러스 매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묘목을 그렇게 갱신을 자주 안 시키고 충분히 길게 갈 수 있는 작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칼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또 신맛 이런 것들이 또 노화 방지 이런 데도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 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이제 재배 계통을 보면 앞서 잠깐 황색계와 자색계 비교해 드렸지만 이 자색계통이 황색계통보다는 좀 빠르게 꽃이 피고 익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온도도 고온에 약하지만 저온에는 좀 더 강한 이런 특징이 있고요. 황색계는 고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저 5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 또 산도가 굉장히 높아서 주스용으로 쓰인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황색하고 자색을 교잡해 놓은 교잡종들이 주로 많이 재배가 되는데 교잡종 중에서도 좀 자색에 가까운 계통이 재배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식하는 방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보통 씨앗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씨앗을 가지고 증식을 시켰을 때 열매가 굉장히 늦게 달린다거나 또는 원래 모본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를 못 시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목이나 삽목을 해서 번식을 쓴다. 이 씨앗으로 하는 경우는 대목용을 생산할 때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전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분들은 대부분 삽목을 통해서 묘목을 많이 생산하고요. 타이완 쪽에서 수입하는 묘목들은 거의가 다 전목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완 쪽에서는 삽목으로 이렇게 했을 때 토양 수분이라든지 온도 때문에 뿌리 썩은 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무조건 전목묘를 쓰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삽목묘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수 채취는 뭐 1년에 보통 우리나라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매가 안 달렸던 줄기에서 경화가 안 된 끝부분하고 너무 경화가 많이 진행된 기부 쪽을 제거하고 이렇게 잎을 두 마디 정도 해서 잎 하나는 따고 하나는 3분의 1 정도 남겨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육묘 일수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육묘는 최소한 90일 이상 한 묘목을 가지고 심어야 처음부터 수확량을 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재배 작형은 얘가 고추처럼 단연생이지만 겨울에 서리 맞으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노지 재배도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패션프루트를 처음에 수입하는 업자들이 농가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 좀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이거 노지에서도 가능하고 노지에서 심었을 때 한 주에 약 한 100개 정도 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묘목을 많이 팔아먹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패션프루트를 심으려면 노지에서 심으려면 이제 만상 이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4월 20에서 25일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늦어지겠죠. 그때 심어서는 노지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10개에서 15개 내외밖에 수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소득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무가온 재배 같은 경우도 노지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많은 수확량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패션브루트는 심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소득을 보기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온 재배를 하는 시설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재배했을 때 묘목도 갱신도 약 한 2에서 4년 이상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갱신 주기를 그리고 열매 개수도 보통 한 주에 잘 가꿨을 때 보통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 수확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약 한 주에 200에서 300개까지도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한 10년 정도 전에는 패션프루트 하나에 농가가 팔 때 한 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는 가격이 하나에 한 350원에서 한 500원 사이 정도 되는데 한 주에 뭐 한 2, 300개 정도 수확이 가능하니까 소득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요건 아까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식 거리는 뭐 이렇게 뭐 2m 곱하기 1.2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농가한테 추천하는 것은 일문자 재배를 통해서 약 조가는 저 1.8m 6m 그다음 1.8m 그다음에 주간은 6m로 이렇게 일문자 재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자 재배를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주간을 1.8. 요건 이제 햇빛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띄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3m씩 주지를 빼서 여기서 약 한 15에서 20cm 간격으로 이렇게 결과지를 빼면 한 주당 결과지 한 20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 결과지 하나에 일반적으로 보통 열매 한 5에서 6개 정도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 수확하니까 아까 개수가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울타리형으로 재배했을 때 수부정을 하거나 열매를 관리하거나 또는 열매가 안 달리는 가지들을 전정하거나 이런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요. 지금 현재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냥 우리 달에나 이런 것처럼 전체 하우스 천장 전체에 이렇게 펼쳐지는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정할 때 수정하는 게 빠지는 부분들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수형이 더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T 울타리형으로 재배를 했었는데 이제 T 울타리형 같은 경우는 울타리형에 비해서는 수광 채시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좋은데 전정을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T 울타리형보다는 좀 울타리형이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꽃은 보통 이제 아까 결과지에서 보통 다섯 번째 마디에서부터 꽃이 많이 여는데 가장 꽃이 잘 피고 착화가 잘 되는 것은 한 아홉 번째 마디에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 패션프루시 이제 장일 조건에서 11시간 이상 햇빛길이 가는 장일 조건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제 전정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뭐 한 3월 달부터 꽃이 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농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한 초중순부터 이렇게 꽃이 피어서 온도만 맞으면 계속 꽃이 핍니다. 그래서 한 7월 한 중하순까지 꽃이 피었다가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꽃이 멈췄다가 이제 8월 말부터 다시 꽃이 핍니다. 그래서 밤 온도가 25도가 되는 이런 한여름에는 착과라든지 착화가 잘 안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꽃이 피고 수확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원산지 쪽에서는 바람이라든지 뭐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설 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꽃이 피어서 암술이 이렇게 일자로 나왔다가 아까 수술 가까이로 완전히 펴지는 데까지 한 9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전 한 11시부터 1시 사이가 수정을 하는 가장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제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수정을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수정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면봉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 수술을 하나 따서 그냥 암술머리에 이렇게 바로 묻혀주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인공수정을 했을 때 수분할 수 있는 확률이 96%다. 그러면 이제 벌을 이용하면 뭐 77%, 꿀벌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선풍기는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풍기라든지 벌을 좀 같이 이용을 하면 수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정하고 나면 이렇게 3일만 지나도 이렇게 열매가 부풀기 시작하고요. 약 한 20일 정도 지나면 거의 열매가 커지고 이제 그다음에 60일 후에 되면 이렇게 색이 자색으로 바뀌면서 수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션프루트 이게 완전히 익으면 자동으로 땅으로 떨어져서 그냥 땅에서 이렇게 주워서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책자에는 상처가 생기고 하니까 바닥에 뭐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패션프루트 이 껍질이 상당히 좀 탄력도 있고 단단해서 땅에 떨어져도 뭐 상처가 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서 수확을 해도 되고 색이 완전히 이렇게 자색으로 바뀌었을 때 색상을 보고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보통 이제 4월 달 처음 꽃 피는 것들은 얘들이 수확까지 한 60일 정도 걸리고요. 8월 말에서 이제 한 9월 말 10월까지 꽃이 피는데 그때 이제 피어서 열매가 되는 것들은 수확까지 약 한 80에서 90일 정도 걸립니다. 얘가 이제 열매가 꽃에서 익어가는 데까지 필요한 적산 온도가 약 한 1300에서 1500도씨 정도 되기 때문에 봄에 피는 거하고 이제 좀 여름 후에 가을에 피는 거하고 좀 수확 기간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얘기가 나갔는데 그건 좀 이따가 요거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아까 밤 온도가 25도씨 이상 되면 꽃이 잘 안 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또 월동 온도가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앞서 나왔다시 5도씨 이상만 되면 나무가 자라는데 아무 별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가온했을 때와 5도씨 가온했을 때와 10도씨 가온했을 때 그 다음에 꽃 피는 개수라든지 열매가 맺힌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확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10도씨 이상으로 가온을 해주는 게 좋고요. 가온을 해서 월동을 하는 게 좋고 나는 좀 수확량이 떨어지더라도 난방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뭐 무가온이나 5도씨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단지 아까 제가 가을에 피는 꽃들은 수확까지 약 한 80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10월 달에 꽃이 피면 수확을 보통 1월에서 2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가온을 안 하고 놔두면 얘들이 더 이상 익지를 않고 상품을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11월 달에 정식을 해서 봄에부터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10도씨나 5도씨 무가온 중에 선택을 하면 되지만 얘들이 이제 그 전에 심어가지고 계속 열매를 달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은 겨울에 열매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한 13도씨 정도는 돼야 얘들이 잘 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이제 수확 후에 보관을 하면 산도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당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얘들을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약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상온에 후숙을 시키시면 껍질이 이렇게 좀 주름이 지면 그때가 가장 먹기 좋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패션프루 일반적인 과일 크기는 뭐 한 40에서 8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품성 있게 팔기 위해서는 최소한 60g 이상은 되는 게 상품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검은 쪽이 씨앗이고요. 거기를 과육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먹을 수 있는 씨앗과 과육이 전체 무게의 약 한 50% 정도는 돼야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도가 한 14에서 19브릭스 나가고요. 산도는 이제 아까 교잡종이다 보니 얘가 산도가 이제 뭐 조금씩 달라요. 한 뭐 2%에서 3% 사이 이렇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다른 과일 같은 경우는 산도가 2.5에서 3%다 하면 굉장히 시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당이 많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뭐 아주 시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만 돼도 충분히 먹을 만한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요즘에 이제 패션프루트는 이렇게 예전에 생과로도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뭐 주스라든지 뭐 기타 음식 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면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패션프루트이 이게 이제 재작년 가격인데, 금년에는 보니까 이제 우리 공업 농가들 같은 경우는 키로에 한 크기에 따라서 12,000원부터 15,000원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입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는 생과 수입은 안 되고요. 지금 영하 20도 냉동 수입을 하고 있는데, 냉동 수입하는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키로에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이고 수입이 5,000원이고 국내산 생과가 한 12,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국내산에 대해서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있어요. 동남아 쪽보다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패션프루트는 좀 면적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패션프루트도 우리 지금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가장 이제 어려움이 뭐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다음 재배 기술도 아니고 판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많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게 공판장으로 가자니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직거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수확이 되면 그게 한꺼번에 못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판로에 판매에 자신이 있다 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장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과인데요. 영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주도에서 일부 한 5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다고 자료에 냈는데, 우리 사무실도 뭐 한 10여 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그 수많은 농가들이 견학도 가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도 하지만 영과를 재배를 하겠다는 농가는 없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영과가 다른 열대 과일에 비해서 좀 맛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과를 당도를 보면 한 12에서 14브릭스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어봤을 때는 좀 그런 단맛이 안 느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과 같은 경우에도 선인장에서 열리는 열매로 굉장히 기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측면에서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얘의 장점은 얘도 온도가 좀 낮은 온도, 다른 열대과수에 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낙마균이 굉장히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약 한 4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5월 한 말 정도부터 꽃이 피면 거의 9월 말까지 꽃이 쭉 피거든요. 그래서 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수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뭐 체험 농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꾸준히 사갈 수 있는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병해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그동안에 영과 때문에 약을 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단지 이제 열과가 되면 뭐 날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 습도가 높으면 과일 주변에가 이렇게 좀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이런 특징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도 관리랑 이런 것만 잘하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너무 햇빛이 강하면
그 열매 표피가 아니고 그 나무 표피가 선인장 표피가 이렇게 괴사되는 이런 증상도 생기긴 하는데 그 정도 갖고 나무가 뭐 죽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그 심 있는 데를 통해서 양분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주요 품종은 우리나라 재배되는 대부분의 품종은요 백색 용과고요. 일부 적색도 최근에 재배하는 분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백색이 주로 재배되는 이유가 백색 계통 같은 경우는 자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공 수정을 안 해줘도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생육 자체도 적색 계통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적색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불화합성이라서 인공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용과 같은 경우는 꽃이 밤에 피거든요. 그래서 뭐 밤의 여왕 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피는데 딱 하루만 핍니다. 그래서 밤에 피어서 아침에 한 10시 정도 되면 꽃이 시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적색 같은 경우는 10시 전에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불화합성일 때 자료에 보면 적색을 혹시 재배를 한다면 백색하고 이렇게 같이 심으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해보면 자기 꽃만 아니면 다른 적색 용과에서 수술을 따다가 묻혀주면 수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백색하고 같이 심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색하고 적색하고 백색을 교잡을 해서 하는 분홍종이 있고요. 원래 분홍종인 것도 있는데 원래 분홍종인 계통은 자가화합성이고요. 교잡을 통해서 분홍색을 만든 건 자가불화합성이기 때문에 교잡을 통한 것은 이렇게 인공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용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용과하고는 좀 겉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가 가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과육은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취급상의 문제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걸 판매용으로 재배하는 분들은 많진 않고 용과를 재배하는 분들이 그냥 뭐 백색이나 적색을 재배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 옆에 일부 심거나 이렇게 또 조경용으로 심거나 이렇게 심으신 분들은 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열매가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는 뭐 한 20에서 34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게 달리더라고요. 한 150 정도 이런 거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온 게 정상적인 품종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아열대 농업과 식물원 같은 거 만들면서 조경업자가 들여온 거라서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작게 달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에서 수영하는 방법은 약 한 1.5m 높이에 이렇게 덕을 세워가지고 T자로 이렇게 원 주지에서 빼서 양쪽으로 주지 1번 주지, 2번 주지 뽑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지를 이렇게 내서 이 결과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자라게 이렇게 유인을 해주고요.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나왔던 줄기에서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은 보통 8년생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톤에서 3톤 정도 수확이 된다고 하고요. 가격대는 뭐 키로에 이것도 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선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입산이 열매 하나에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산하고 가격이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맛 때문에 이것도 내가 팔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작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번식은 뭐 이제 선인장류기 때문에 그냥 삽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충실한 가지 꺾어다가 그늘에서 한 20일 정도 말리면 애들이 이제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이렇게 마사토나 모래나 뭐 온해용 상토에 이렇게 꽂아서 뭐 거기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발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아까 방금 잠깐 가격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이제 원산지 쪽에서는 이렇게 용과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맛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다 보니 우리 사무실에서 나는 소량이지만 나는 것들 직원들한테 좀 팔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 먹어 보면 그냥 좀 얼려서 먹으면 당도도 좀 올라가고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보카도인데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과수 중에서는 가장 좀 낮은 온도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망고처럼 굉장히 크고 빠르게 크는 나무여서 실제로 이제 망고보다 훨씬 더 생육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처음에 키울 때 얘들이 너무 빨리 커서 요건 시설에서는 좀 키우기 어렵겠다 하고 우리가 좀 포기를 한 상태로 그냥 저 울타리형으로 이렇게 키웠었는데 이제 최근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온나라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제 아보카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온나라 연구소 갔더니 앞으로 이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키워놓은 걸 보니까 열매도 좀 꽤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은 그 울타리 수형을 다 없애고 정상적인 수형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얘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가격 경쟁이 있을까 이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배할 때 얘가 이제 A형 품종하고 B형 품종하고 암술이나 수술이 성숙하는 시기가 달라서 한 가지 품종만 심어서는 수정이 안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형 품종은 오전에 뭐 하스나 니드가 긴데 오전에 암술이 수정이 가능하면 수술은 다음 날 오후에 수정이 가능하고요. B형은 반대로 이렇게 돼서 A형과 B형을 혼재해서 심어야 수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꽃은 보통 한 3월에서 5월 달에 피고 수확은 11월 달쯤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도 A형하고 B형이 꽃이 같이 피면 꽤 수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가 몇 주 안 돼서 이게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지면 또 수정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넓은 면적에서 한다면 뭐 수정이 잘 되겠지만 좁은 면적에서 하면 수정이 좀 어려운 이런 좀 특징이 있었고요. 그타 뭐 병해충이나 이런 건 별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아보카도는 이렇게 스페버터라는 호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최근에 아까 맨 처음에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되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되는 이런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샐러드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리에 이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처음에 이렇게 울타리형으로 키웠는데 얘들이 하도 빨리 크니까 요 천장에 있는 보온덮개 쪽에 넘어가서 1년에 한 4번씩 이렇게 전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울타리를 다 철거를 하고 정상적인 수형으로 지금은 키우고 있습니다.